보시죠. 네. 손가락이 어떻게 돼? 손가락. 오! 이쪽으로 보세요. 어. 네. 언제 알았어요? 자기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꺾어지는지? 어릴 때부터 막 뭐 하다가 하다가 나는 90도 하다가 하다가 그래 그래 하지 마요. 저기 저 빅토리아 저기 저 무서운 거 말고 좀 밝은 거 좀 보여줘. 밝은 거 젊은 거 이렇게 무용한 거 보여줘요.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그만하고 덤블링 보여드릴게요. 아 덤블링 뭐 덤블링 보여줘요. 덤블링 덤블링 뭘 풀어드려. 오! 잘한다. 이야 오? 오 희한하다. 여기가 반항이 야 너무 좋다. 너무 시원하다. 상품 같아. 상품. 야 너무 좋다. 또 또. 하나 둘 셋. 오. 아 그 김연아 선수가 있던. 셋. 그렇죠. 와. 김연아 직선. 오. 야. 오. 와. 오. 와. 네 여기까지. 대단합니다. 거의 약간 그 기예단 수준이에요. 그러니까. 중요하다. 혹시 중국 무술도에 발차기 같은 거 탈 줄 알아요? 우와 그냥 근데 쑥 올라가네. 아니 그냥 내가 키가 이렇게 인데 내 얼굴도 그냥 이렇게 네. 그냥 김구라 씨 턱은 그냥 그렇게 저게 이렇게요. 저한테 이래요. 항상 뭐 제 언니 말을 안 들으면 뭐해 아니면 어깨 올리는 거. 아 나 좀 신발 끈 묶어. 오야 대기실에서 벽에 대고 신발 끈 입고. 와 재밌다. 진짜 아니, 아까 그 얘기가 진짜 잠을 그렇게 잔 일이 이해가 되네. 아니 우리 빅토리아 외국인이잖아요. 네. 외국인 입장에서 이제 한국 분들하고 멤버 같이 사는데 약간 네. 문화가 다르잖아요. 네. 제일 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? 몰라요. 없는 것 같아요. 없으면 그냥 없다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. 네 없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빅토리아는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구예요 지금? 제일 무서운 지금 현재. 사람이요? 제일 무서운 사람. 제일 무서운 사람. 몰라요. 아니 결국 몰라요. 얘기할 표정인데. 아니 눈을 그렇게 돌려놓고 몰라요? 아니에요. 아 그래. 어, 아니, 다 저한테 잘 주셔서. 그렇죠. 네 없어요. 안 잘했잖아요. 이렇게 예쁜데. 계속 생각했어. 진짜 이뻐. 아니 한예슬 씨 많이 닮았네 또 보니까. 그죠. 아니 다리 찍고 나서 한예슬로 보여. 저는 개인적으로 한예슬 씨보다 낫다고 생각해요. 한예슬 씨 다리를 못 찍거든.